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싶나요?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오래오래 질척질척 남아있을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지만 버리기는 좀 그런 같은 걸 사줘보는 건 어떨까요? 자주 안 쓰면 까먹는다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. 제가 지금 젤다를 한 달 만에 켰더니 신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단 말이죠. 한 달 전에만 해도 스스로 얘기했던 단어인데 신수를 까먹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영어 수업을 듣고 또 전공 수업 듣고 막 그렇게만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까먹은 거예요. 한국말도 쓰는 말만 쓰니까, 뭐 애들한테 점심 먹을래? 뭐 먹으러 갈까? 오늘 수업 짤까? 이런 것만 하니까 한국말 중에서 특정 단어들을 까먹은 거야. 하도 오래 안 쓰는 단어들 중에서.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같이, 그때 저희 이제 둘 다 서울에 있다가 명절에 기차 타고 그 지방 저희 고향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기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, 한글로. 내가 그걸 타고 있는데. 그래서 막 동생한테 막 얘기하다가,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, 이거 뭐지? 이거 우리가 지금 탄 거 뭐지? 이거 트레인이 뭐지? 막 있어.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, 기차가 생각이 안 나고 트레인만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뭐지? 트레인이 한국말로 뭐지?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의 뇌가 망각을 정말 잘해요. 진짜로.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하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, 사람의 기억력이 얼만큼 잘 망각하느냐. 근데 그게 막 망각을 영원히 하지 않는 게 있다? 뭐냐면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예요. 2 더하기 2는 4. 내 이름 잘 안 까먹죠? 까먹기도 하지만. 그런 거 왜 안 까먹냐면,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, 1 더하기 1은 쉬우니까 안 까먹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사실은 망각하지 않으려면 일정 횟수 정도 반복해야 하거든요. 근데 1 더하기 1은 우리가 너무 많이 반복을 한 거야. 그래서 안 까먹는 거예요. 우리 아기 때 맨 처음에 1 더하기 1 배울 때는 까먹거든요. 1 더하기 1이 뭐야? 그러면 몰라 이런단 말이야. 7 더하기 5가 10이다 이런 것도 지금은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아기들은 모른단 말이야. 즉 7 더하기 5가 10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엄청 많이 반복해서다. 엄청 많이 반복하잖아요? 그러면 안 까먹어요.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잘 활용하면 써먹을 수 있어. 망각 곡선을 보고, 아 사람이 이렇게 잘 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, 반대로 아 어떤 거는 그러면 진짜 영원히 망각하지 않게 만들 수 있겠는데? 이런 것도 있지. 그게 놀랍게도 말이죠. 방송은 저는 만 시간 안 해서 그런지 조금만 쉬잖아? 기억이 안 나. 엑스스플리 비밀번호도 까먹어가지고 방금 비번 찾기 하고 들어왔잖아요. 한 달 쉬었는데 까먹어. 아 머리가 진짜. 내가 그런 거 봤다. 선물을 줄 때도 자꾸 눈에 띄어서 자주자주 보는 걸 주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각인이 된대. 망각할 만하면 눈에 보이고, 망각할 만하면 눈에 보여서 망각이 될랑말랑할 때 기억력을 다시 통 튀겨준다는 거죠. 내가 그거를 보고 진짜 맞네 이렇게 생각한 게,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남자애가, 우리 그냥 아무 사이 아니고 진짜 뭐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남자애, 그냥 친구 남자애, 뭐 밥 한번 먹자 이래서 몇 년 만에 밥을 먹게 됐는데, 딱 만났는데 만나서 바로 줬나? 밥을 먹으러 가서 줬나? 그랬는데 나한테 가방에서 막 뒤적뒤적 하더니 선크림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. 나는 선크림 같은 화장품을 처음에는, 아니 이걸 나한테 왜 주지? 왜냐면 나는 화장품은 내가 골라서 쓰거든. 그래서 아니 이런 걸 왜 사줬지? 진짜 특이하네?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고마워 하고 받았죠. 선물은 다 고맙잖아요? 그러면서 약간 그 아이가 좀 다시 보였지. 어머 얘가 뭔가 좀 되게 섬세한 것 같고 다정한 것 같고, 무슨 이렇게 선물을 준대. 아무 날도 아닌데? 아무 날도 아니고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 이렇게 선물을 챙겨주지? 몇 년 만에 보는데? 뭐야? 약간 이랬죠?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선크림을 내가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걔가 사준 선크림을 바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. 화장대에 뒀나? 그랬어. 아니면 화장대 뭐 수납장에 두든지. 근데 그랬더니 그 선크림이 무슨 1년 넘게 내 눈앞에 자꾸 알짱알짱 거리는 거야.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걔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냥 걔가 준 거니까.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지났어. 근데 우연히 그 선크림을 딱 봐. 그럼 걔 생각이 나니까 그냥 6개월에 한번 걔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야 잘 지내냐? 나 네가 준 선크림 아직도 있다? 이러면서. 그게 그렇게 연락할 빌미도 되고, 근데 그때는 뭐 이게 뭔가 뭐 수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, 걔가 물론 수작을 부린 건 아닐 수도 있는데
뭐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 선크림을 유통기한이 다 지날 때까지 안 썼어. 제가 쓰는 걸 쓰고 또 제가 쓰는 걸 사서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유통기한이 좀 그래도 길거든요. 근데 그 긴 유통기한이 다 지날 때까지 그게 내 화장대에 있었던 거야. 어딘가에. 그래서 그 긴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걔가 제 머릿속에 남은 거죠. 볼 때마다 아 이거 걔가 준 건데 이거 써야 되는데,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걔가 준 건데 잘 지내나? 뭐 그 사람한테 나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나요? 그렇다면 자주자주 보는 그런 걸 선물해주세요. 그걸 볼 때마다 당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이런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에이 뭐야 시시해 당연한 얘기 아닌가? 이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한 거야 그걸. 나한테 썼던 거야. 걔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쨌든 대성공이었다. 나는 그 선크림이 상해서 버릴 때까지 걔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어, 이 자식 잘 지내나? 어떻게 지내려나? 갑자기 이제 망각에서부터 시작된 오늘의 강의.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?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싶나요? 그러면 그 사람 곁에 오래오래 질척질척 남아있을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지만 버리기는 좀 그런 예쁜 쓰레기 같은 걸 사줘보는 건 어떨까요? 받을 때는 좀 짜증날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당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. 그게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너무 실용적인 선물을 사주면 금방 써버리거든요. 꽃다발 좋지. 아니 꽃다발은 받을 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죠. 사실 실용성은 진짜 없지. 근데 금방 시들긴 하는데 그거 있어 그거. 꽃잎을 책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그 꽃잎이 나중에 책 속에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게 바짝 마르잖아요. 몇 년 지나서 딱 우연히 그 책을 열어봤어. 어머 마른 꽃잎이 들어있네? 갑자기 막 마음이 로맨틱해져. 어머 이건 내가 꽃선물 받고 넣어놔서 이렇게 마른 거구나. 근데 문제는 누가 준 건지 기억이 안 나. 마음은 되게 로맨틱해지는데 아 근데 이게 누가 준 꽃이었지? 내가 예전에 꽃을 받았구나. 아 참 좋은 때였겠다. 아이 참 마음이 몽글몽글한데 이거 누가 준 건지가 기억이 안 나. 그렇더라고요. 저는 선크림은 왜냐면 주는 사람이 진짜, 아니 선크림을 누가 사줘. 진짜 특이한 선물 아니에요? 너무 특이한 선물이야. 나는 그래서 심지어 그때 이걸 얘가 산 게 맞나? 집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준 건가? 굴러 뭐 선크림 1 플러스 1 샀는데 내 거를 챙겨준 건가? 난 심지어 그런 생각을, 아니 선크림을 누가 사줘? 그냥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볼 때마다 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막 몇 년이 지나면 연락을 오래 안 하다 보잖아? 그러면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해도 되나? 내가 연락하는데 나를 반겨줄까? 좀 귀찮은 거 아닐까? 좀 에바 아닌가? 연락하는 사이 아닌가? 몇 년 만에 연락했는데 나 기억은 할까?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선물을 받잖아? 몇 년이 지나도 연락을 하는 게 서슴치가 않아지는 게 얘는 왜냐면 나한테 이렇게 아무 맥락 없이 선물을 준 애가 설마 나를 싫어하겠어? 아주 오랜만에 연락할 때 저가 뭔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. 또 연락하면서 괜히 그 얘기 하는 거죠. 야, 너가 그때 준 선크림 있잖아. 나 그거 엄청 오래 쓴 거 알아? 막 이런 식으로.